전통 문화에 이해 YS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지 MC입니다. 오늘도 이인원 한국국악교육원 원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국악교육원에서 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통문화의 이해 두 번째 시간으로 한국 음악 문화의 현황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K-POP의 발전이 눈부신 것 같습니다. 이런 발전이 언제부터 이루어진 것일까요? 네, K-POP이 이제 전통음악에 기반을 한 음악은 아니고요. 우리 대중음악에 기반을 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서양 대중음악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을 우리가 발전을 시켜서 새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K-POP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 수용 300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문화가 이제 예래 문화가 수입이 돼가지고 그것이 기존의 문화와 섞이고 그래서 새로 융합한 새로운 창조문을 갖다가 창작문을 만들어내기까지 300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서양 대중음악이 수입이 돼서 우리 기존의 문화와 섞이면서 이렇게 K-POP이라는 새로운 저기 만들어내기까지 이런 그 문화의 이론, 수용 이론이 적용이 돼서 이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300년이 걸리질 않고 서양 대중음악이 들어온 지 지금 약 한 100년이 좀 더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로 봐서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예래 문물을 받아서 이 흡수하고 이제 융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어떤 창조적인 그런 그 예술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서양 음악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얘기처럼. 그렇죠. 우리는 뭐 서양 음악이 꽤 오래된 것 같지만은 이게 이제 19세기 말에 그 서양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교회를 짓기 시작해요. 네. 교회에서 뭐를 불렀죠? 찬송가를 갖다 불렀죠. 그게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처음으로 듣게 되는 서양 음악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군대에 가면은 군가를 부르죠. 네. 군가가 찬송가 쪽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불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찬송가나 군가류를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서양 클래식 음악이 들어와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이 서양 클래식 음악이 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베토벤이라든가 네. 슈베르트 뭐 이런 음악들이 이제 소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불려지다가 이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합병을 하게 되죠. 1910년에 네. 합병을 하면서 양상이 이제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본 사람들은 이제 그 일본식의 어떤 대중음악과 이제 뭐 이 동요, 일본식 동요를 갖다가 이제 가르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유행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 한국에서 일본식 음악 교육이 시작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그 당시에 이제 창가라든가 이런 것이 학교에서 이제 가르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요도 일본식 동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동요들이 많은 부분은 일본식 동요예요. 일본식 동요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죠. 예. 최근에는 이제 전통음악에 기반한 동요들이 많이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 일본식의 그런 동요들이 이제 많이 불려졌어요. 그러면 일본 동요도 들어오고 일본 네. 대중가요도 그렇죠.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은 또 어떤 일본 노래들이 들어오게 된 건가요? 거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일본 대중음악이 그 상당한 영향으로다 큰 비중으로 들어오는데 그 일본 대중음악이 이제 뭐냐면은 엔카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걸 엔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일본의 주류 그 대중음악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되죠. 들어와서 이제 널리 엔카를 부르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가수들이 일본어로다가 노래를 불렀어요. 이 엔카를. 엔카가 일본어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식으로 다 가사를 붙여서 만든 노래가 바로 트로트예요. 그래서 그 나훈아도 그렇죠. 일본판 앨범 그렇죠, 앨범이 그렇죠. 따로 그래서 이 트로트라는 게 이제 그 리듬이 뽕짝짝 뽕짝 뽕짝짝 뽕짝해서 이제 뽕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리듬이나 음계 구조라든가 창법
이것이 앵카와 트로트가 똑같아요. 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 트로트라는 계열로다가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주현미나 조용필이나 네. 그런 것도 히트를 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아니 조용필이 왜 일본에 가서 히트를 쳤을까? 또 네. 주현미는 왜 중국에서 인기가 있을까? 좀 의아하죠.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하고 중국을 침략을 하면서 거기다가 자기네들 음악문화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이 일본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친근함을 느끼고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문화가 심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이 그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이런 트로트 문화가 이제 딱 자리를 잡게 되니까 이 조용필이 일본에 가서 말하자면 본고장이죠. 본고장에서 네. 이 트로트를 부르니까 엄청나게 이제 인기가 좋은 거죠. 네. 또 주현미가 이제 중국에 가서 트로트를 또 부르니까 중국 사람들한테 아주 인기가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그 역사나 또 국력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음악 문화가 그냥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국력과 네. 이런 것이 상관관계, 나라 사이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이 문화가 바뀌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 한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이 우리 민족의 어리나 그런 것이 이렇게 쫙쫙 심어지고 있다고도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거기에다가 국력까지 플러스되는 거죠. 아. 그만큼 우리나라 국력이 엄청 세졌다는 거죠. 세계 무역 12국이고 군사적으로는 이제 세계 6위국이에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강대국이 된 거죠. 네. 그 영향이 이제 이런 한류에도 영향이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문화와 경제와 국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서양 대중음악은 언제 들어오게 되었나요? 이게 이제 서양 대중음악이 이제 이렇게 들어온 것이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전쟁이 나가지고 불행한 그런 적을 겪었는데. 그 대신에 미군이 들어오면서 미군이 주로 즐겨 부르던 노래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이제 팝송이죠. 그래서 이 팝송이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이 불려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퍼지게 되면서 그때까지 불려던 이제 트로트 계열 노래하고 이 팝송 계열의 노래가 이제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양대 산맥을 이제 이루게 되는 거죠. 엘비스 프레슬리나 롤링스톤즈 그런 게 얼핏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원장님. 네. 저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비틀즈가 한창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심취를 해가지고 맨날 이제 비틀즈 음악 듣고 또 그것과 함께 이제 영화 음악과 또 세미 클래식 음악 그거를 이제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한 단계 넘어가서 이제 클래식에 심취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음악을 전공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국악으로다가 전공을 바꿨지만은 그런 그 비틀스 막 이런 그 당시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람의 그 정서, 음악 정서에 이제 많은 영향을 끼친 거는 이제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댄스 음악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뭐 남이의 뭐 무슨 노래죠? 빙글빙글인가 뭐 네. 그런 게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하는 음악들이죠. 그런 것이 이제 댄스 음악이 있다가 서태지와 이제 아이들 그게 이제 나오면서 이제 1990년대 말에 이런 그 서태지와 아이가 이제 그 출연을 하면서부터 K-팝이 본격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방탄소년단을 이러면서 이제 어떤 한국식의 그런 K-팝 이게 이제 완벽하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쭉 보면은 처음에 앵카가 일본에서 들어와서 이게 발전해서 트로트 음악이 만들어지고 또 팝송이 들어와서 또 한국식의 팝송이 또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K-팝이 또 발전을 해가지고 전 세계의 어떤 한류의 중심이 되고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LA 문화를 갖다 받아서 이거를 흡수하고 이제 용광로처럼 녹여내서 새로운 거를 창조해내는 이런 그
우리 민족의 어떤 저력이라 그럴까? 예술성. 이런 것들이 참 대단하다. 이런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옛날서부터 전해 내려오던 우리의 전통 음악은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나요? 네, 지금까지 이제 서양 대중음악, 일본 대중음악이 들어와서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네. 우리 국악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이제 자리가 무슨, 작아지고 네, 저 설 자리가 없게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서양 대중음악이 들어왔고 이제 설 자리가 없어졌고 학교에서 서양 대중음악을 주로 가르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일제시대가 되니까 국악을 아예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의 얼과 정신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없애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국악이라는 거는 우리의 얼과 정신이 아주 함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갖다 이제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이 풍물이라든지 특히 이제 풍물 같은 거를 못하게 했어요. 풍물은 이제 꽹과리 장구북 치면서 이렇게 여러 곳이 어울려서 뭐 노래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노래하고 네.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하니까 단결심이 생기고 또 저항심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못하게 하고 악기를 갖다 전부 압수를 해갖고 못하게 했고 또 굿도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굿을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불온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굿도 못하게 하게 되는 문화, 거죠. 문화, 우리의 전통 문화를 통해서 단결되는 것 자체를 네. 약간 눌렀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민속학은 발전을 못하게 됐고 학교에서 민속학을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권번이라고 그래서 이 옛날 말하자면 이제 기생들을 갖다가 이렇게 배출해내는 그런 기관이죠. 네. 거기에서 이제 국악을 갖다가 가르치면서 명맥을 유지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다만 이제 일본 사람들이 허용해준 기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왕직 아악부라 그래서 조선시대 이제 국악 기관이죠. 그 이왕직 아악부만은 살려줬어요. 왜 그러냐? 이왕지 악부에서 연주하는 음악은 정악이에요. 또는 다른 말로 이제 악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점잖고 느린 음악이에요. 근데 이런 음악을 듣고 막 싸우자 이럴 사람은 없죠. 리드미컬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느리고 마음을 갖다가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악은 살려줘도 괜찮겠다 해서 이제 존속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제에서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는 네. 국악이 어떻게 발전되었을까요? 그다음에는 이제 또 발전이 돼야 마땅하죠. 네. 일제 시대 탄압을 받아가지고 발전을 못했는데 해방이 됐으니까 당연히 국악을 갖다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좌절을 또 맞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당시에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반민특위가 이제 해체가 되죠. 네. 그러면서 친일파를 처단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일파를 축출을 해야 이게 이제 명실공히 민족을 갖다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와 손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제시대 때 교육부라든가 각종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도 그런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교육 정책을 맡게 되니까 국악을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아무래도 좀 안 그렇죠. 가르칠 거. 그래서 이제 학교 국악교에서 서양 음악만 가르치고 이 동요 그런 것만 가르치고 국악은 일체 이제 교육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악이 이제 발전을 못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국악계에서 이제 들고 일어났어요. 해방이 되고 지금 벌써 몇십 년이 흘렀는데 이 국악을 갖다 이렇게 홀대를 하느냐, 네. 막 데모도 하고 막 이렇게 정부에다 항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만들어준 제도가 뭐냐면 이제 무형문화재 제도. 그래서 뭐 판소리 인간문화재, 또 뭐 풍물 인간문화재, 뭐 민요 인간문화재,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민요는 뭐 이춘희 선생님, 묵개월, 뭐 이은주, 안비치 이런 분들이 이제 인간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이분들한테 월급을 줘요. 아. 그래서 이 전통 문화를 계승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이 무형문화재 제도와 함께 이제 학교에 네. 그 교과서에다가 마침내 이제 국악을 갖다가 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국악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가 네. 이제 마지못해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음악 교과서에다가 이제 초등학교 음악에서 처음으로 국악을 갖다가 넣게 된 거죠. 근데 또 국악하면 국악 교육하면 떠오르는 것이 그 국악 고등학교예요. 네. 근데 그거는 또 전공하는 학생들만 다니는 네. 것 같고 아직까지 인식이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그렇게 국악 교육이 심도 깊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악 중고등학교처럼 이렇게 국악을 전공하는 그런 학교는 물론 있지만은 일반 그 학생들이 배우는 일반 학교에서는 국악 교육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이제 음악 교사가 이제 국악을 가르친 사람 배운 사람들이 아니고 서양 음악을 배운 음악 교사들이 그 교과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죠. 국악을.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이 우리 국악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네. 못 가르치죠. 또 바이올린을 연주한 사람이 민요를 가르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과서의 국악이 그냥 명실상부한 그냥 허수아비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생각해낸 것이 국악 강사 풀제라 그래서 이 국악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강사로다가 이게 이 모집을 해가지고 각 학교에다가 이제 이렇게 파견을 하는 거죠. 마침 파견 교사, 뭐 파견 강사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국악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게 교과서적인 교육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가르쳐지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또 어떤 정책을 폈느냐면 기존에 이제 서양을 배운 음악 교사들을 모아가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마다 연수를 시킨 거예요. 국악 연수. 아. 그래서 뭐 한 달, 두 달을 갔다가 그냥 꼬박 합숙을 시키면서 이제 국악을 가르쳤는데 이 국악이라는 게 한두 달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제대로 잘 이루지 않죠. 얼핏 듣기에는 그 비유를 하자면 서양화 전공한 선생님들을 갖다가 네. 모셔다가 동양화를 한두 달. 그렇죠.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고쳐지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교사들을 배출하는 기관이 이제 교육대학하고 사범대학이잖아요. 네, 원장님 그 네. 저희가 그 학교에서 사회를 배울 때도 네. 국사랑 사회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도 국악이랑 음악이랑 그렇게 두 과목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 그 저기 교육대학이라든가 사범대학에서 서양 음악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악을 접할 기회가 없죠. 이제 딱 한 가지 과목이 있는데 국악개론. 국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얘기를 갖다가 한 학기 정도 듣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이제 국악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그 학교 대학교 커리큘럼에다가 국악과 서양 음악을 50대 50으로 이렇게 넣어서 교육을 해야지만이 그 학생들이 제대로 두 가지 음악을 동시에 배워서 그거를 학생들한테 동시에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야 학생들이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이 음악 서양 클래식 음악도 배우고 국악도 배우고 그 두 개 중에서 다 배운 다음에 아 나는 국악을 더 하고 싶어. 나는 서양 음악을 더 하고 싶어.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네. 참 그게 이제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청소년들이 네. 음악적인 감수성을 기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는 그렇죠.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우리가 그 이제 학교에서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때
이 인성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 인성 교육이 잘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학생들이 막 다른 학생들 막 괴롭히고 막 폭력을 갖다가 저지르고 아주 흉악범죄도 막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인성을 갖다 가르치려면은 이 국악교육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서양음악 위주로 가르친단 말이죠. 서양음악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 그냥 그 음악적인 재능만을 키워주는 그런 그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는 이제 국악교육이 학교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사물놀이를 공연한다 그러면은 꽹과리, 장구, 북징 네 가지 악기가 이제 서로 어울려서 그 연주를 해야 되잖아요. 네. 한 악기가 잘한다 그래서 안 되겠죠. 네, 오케스트라처럼 어우러져야지. 네, 네. 그리고 어우러지면서 호흡이 맞춰야 돼요. 장단을 갖다가 서로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못해도 안 되는 거예요. 호흡을 맞춘다는 거는 마음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나누고 장단을 맞춘다는 거예요. 장단을 똑같이 맞춰야지 이게 음악에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한 사람이 삐그덕거리면은 음악의 이제 흐름이 깨져버려요. 네. 그런 그 음악 그 연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협동심이 길러지게 되고 서로 이제 어울리는 사회성이 이제 배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중에는 막 다른 학생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고 네. 다른 학생들 막 괴롭히는 학생도 있고 또 집에서 이제 편식이 또 심한 학생들도 있고 네.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뭐라 그러면 막 삐뚤어지게 막 대들고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네. 이런 이제 국악을 몇 개월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원만한 학생으로 바뀌어요. 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들을 갖다가 힘이 없는 학생도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남을 갖다가 괴롭히지 않고 잘 어울리고 그다음에 이제 편식하는 학생들도 골고루 잘 음식을 잘 먹게 되고 그 또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그 예의 바른 학생이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점차 이제 인성을 갖다가 길러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게 논문에서도 증명이 되셨다고. 그럼요. 논문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음악 교육이 잘 되면은 우리 초등학생들의 인성 교육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예술하면은 전인적 교육이 그렇죠. 핵심인데 네. 또 서양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의 전통적인 음악과 네. 전통 교육도 네.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오늘도 시간 함께 내주신 YCN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인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